자, 제가 10등신 이상해요? 사람은 아니, 8등신보다 높이 하니까 10등신이라고 했어요. 저는 그냥 등신. 여기는 10등신. 본심이 나서? 네, 굉장히 저는 네. 등신 같은 사람이고. 자, 오늘 여기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오고 있는데 네. 한영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행사에서 많이 만나요. 공서도 많이 하고 양준혁 야구재단 그래서 사실 양준혁 씨랑 더 친하고 예.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. 뭐 노래면 노래, 연기면 연기, 뭐 예능이면 예능 뭐 가문변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. 자, 오늘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그런 빅 콘서트, 말 그대로 이제 큰 마음으로 함께하는 콘서트인데 네.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일단 스포츠월드의 11주년 기념이라는 걸 들었고요. 네. 네, 11주년 동안 전 인터뷰를 한번 했다는 게 아 진짜? 이제 오늘 와서 새삼때 느껴지고 기념들 많이 왔어요. 축하드리고요. 네. 그리고 빼보면 아이파크몰도 사실 여기서는요? 예, 일단 예, 네. 그렇군요. 축하드리고요. 네. 네. 그리고 저 다문화 가정 얘기를 왔는데 네.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? 오늘 저는 이모 입장으로 왔지만 이 뒤에 나오는 우리 언니 오빠 동생들의 이 좋은 무대의 네. 기운을 딱 받으시면 네. 앞으로도 열심히 진짜 희망 가지고 네.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신나잖아요. 네. 기운 딱 받아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 빅 콘서트잖아요. 빅 콘서트 대부분의 팬들이 빅 콘서트에 맞는 빅스 팬들이에요. 그래서 빅스 부르는 거야. 이게 빅 콘서트라서 아니 근데 왜냐면 아니 빅스가 안 나오니까 너무 조용한 거야 팬들이.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빅스 얘기를 해야 되겠어. 빅스 네. 빅스 노래할 때도 아까 그 노래를 다시 해봐. 노래할 때도 빅스 뭐 이렇게 넣어준 거야. 자, 잘 사시네요. 나 이렇게 묻어가잖아 그냥. 네. 자, 노래 두 곡 더 들어볼게요. 뭐 있어요? 네, 일단 작년에 나왔던 네.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관계자분들 외에 네. 또 어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네, 제가 또 작년에 나왔던 빠빠라는 것과 그리고 자, 운동하면 안 돼요? 빠빠빠 아니에요? 빠빠 아니에요? 그냥 빠빠 네. 빅스 예. 자, 마지막으로 네. 네.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.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다 국민들 천장장까지 제가 신나게 한번 오프닝이니까 네. 한번 따라 드릴게요. 좋아요. 자, 한영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빅스!